과연 그녀는 어떻게 건강을 되찾은 걸까요? 여기 우리 집이에요. 아, 여기가? 네. 아, 좋죠. 건강 비결을 알려주겠다며 비밀 지하실로 안내하는데요. 다 굼벵이 들었어요, 이렇게. 아, 여기가 굼벵이가 있어요? 예, 예. 굼벵이를 애정어린 손길로 만지는데요. 얼마나 예쁘다고요. 조경남 교수도 용기 내어 만져봅니다. 이게 뭐죠? 이게 굼벵이에요. 아. 3일간 말렸어요. 고소해요. 한번 드셔보세요. 보기만 해도 이게. 얘는 말려가지고 제가 먹어볼까요? 예. 맛있어요. 단백질 보충을 위해 건강 고수가 먹는 간식이라는데요. 처음 먹는 거. 처음 먹어서 그런지. 네. 좀 이질감 있어요. 그래요? 아. 아니, 저는 여자. 그렇다면 굼벵이가 건강 비결인 걸까요? 아, 짝짓기 하는 거예요? 누구 오셨는데?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큰딸입니다. 아, 따님이시구나. 이젠 엄마의 건강을 누구보다 끔찍이 챙기는 딸. 색깔이. 색깔 너무 이쁘죠? 어, 색깔 예쁘네요. 유방암 진단 이후 꾸준히 마시는 음료의 맛이 궁금한데요. 맛이 어때요? 강한 매운맛이나 강한 쓴맛이나 네. 이런 맛은 느껴지지 않고 네. 그냥 무난하게 그냥 먹는 김이 아주 좋네요. 누구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를 건강하게 살려준 물입니다. 이 음료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이거 드시고 나서 몸 상태가 좀 많이 나아지셨어요? 그렇죠. 어깨 무거운 게 좀 덜하고요. 힘이 좀 펄펄. 네. 이 음료수 뭐가 들어가는지 좀 궁금한데 좀 알려주세요. 그래요? 네. 저 따라오세요. 아, 우리가 찾는 게 이 밭에 있는 거죠? 네. 오늘 우리 먹을 식재료 중에 아, 그게 예,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네네네네. 네, 거기 비법이 있어요. 네. 오, 야. 오, 이 아들 잘 자랐네요. 오, 마늘이 괜찮게 컸는데요? 네. 마늘은 네. 이 주 성분이 알리신. 네. 네. 매운 성분이죠. 네. 혈액순환도 촉진해주고 네. 면역력을 올려줘서 네. 또 항암 치료 받은 그런 분들에게 네. 도움이 많이 되는 네. 그런 식품이죠. 어머, 많이 달렸다. 이야. 아, 농사, 대박. 아니, 농사꾼 아니에요? 이렇게. 아, 그러게요. 감자는 네. 우리가 약으로 많이 사용되는 건 아니죠. 네. 식용이긴 한데, 네. 특별히 옛날에 화상 입었을 때, 감자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아, 화상부에 붙이면 이 화상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죠. 어, 그 다음 또 양파. 뽑으면 돼요, 뽑으면. 네. 이야, 양파. 네. 폴리페놀 성분이 있어서 아. 항산화 작용 그리고 노폐물 배출하는 작용 네. 이런 작용들이 있어서 네. 암 환자들이 드시면은 또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는 네. 그런 식재료죠. 세 가지 중 진짜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데 힌트 하나만 더 주세요. 힌트요? 네. 짠. 어, 그건 뭡니까? 그 속에 들어. 야, 이 색깔이 이 색깔인데? 그러고 보니 자색 감자와 색이 비슷합니다. 오, 마늘이나 양파 쪽일 가능성이 높아요. 좀 매운맛이 나는 거 보니까 마늘이나 양파인데 네. 이거 힌트를 줬는데도 어렵네요. 그럼요. 네. 어,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어휴, 그 양파인데 네. 색깔이 자색을 띠는 양파군요. 네. 그러면 이 건강 고수님의 그 비법이 양파? 네, 양파입니다. 아, 찾았다. 건강 비결은 바로 자생 양파. 일반 양파에는 없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높은 항산화 작용 효과가 있습니다.